박근혜 대통령의 모두 발언은 총 25분으로 지난해보다 8분 정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였던 안전 문제와 세월호 참사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사건 당일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해명이 없었고 질문하는 기자도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김경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모든 것을 극복했다는 승리의 수사로 시작됐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모든 것을 극복하고 청량의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흔들림 없이 묵묵히 지지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25분의 모두 발언에서 아직 현재 진행형인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그 유가족 입장에서 많이 기분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신년 기자회견을 할 때 그 어떤 내용도 언급된 것도 없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근데 중간에 그 세월호 그 기자가 질문에 의해서 했을 때는 정말 좀 성의 있는 답변을 그래도 원했는데. 기자단과의 일문일답에서 유족들과의 소통에 노력했다고 자화자찬할 때 겨우 한 번 언급됩니다. 이제 세월호 그 이 유족 분들은 사실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만 제가 진도도 내려가고 또 팽목항도 내려가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쭉 얘기도 하고 애로사항도 듣고 또 청와대에서 그 면담도 갖고 그렇게 했습니다. 많이 만났다는데 만난 적은 딱 두 번이고요. 진도에서 한 번,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한 번, 딱 두 번밖에 없는데 그걸 자주 만났다 하는 부분. 처음부터 약속을 지키자는 모든 것이 지금 신년 인사까지 해가지고 다 거짓말로 지금 일관되는 부분이죠, 사실은. 이 신년 인사를 보면서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앞으로 안전이 강화될 것인지 대통령이나 정부가 신념이라도 갖고 있는 것인지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사실은. 박 대통령은 특히 세월호 유족과의 면담을 거절한 이유에 대해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못 만났던 그 이유는 그 국회에서 이 법안이 이제 여야 간에 그 어떤 그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대통령이 거기 끼어들어서 왈가왈부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더 일을 복잡하게 하고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 중에도 금리나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독립기관인 한국은행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언급을 했습니다.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하여튼 그 거시 그 정책을 담당하는 그 기관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이렇게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정윤회 관련 문건 파동과 관련해 사건의 성격과 검찰 수사의 결론을 정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찌라시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에 이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그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것도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또 재미교포 신은미 씨가 출연한 토크 콘서트에 대한 논란이 일자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자리에서 이른바 종북 콘서트라고 자체 결론 내리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소위 종북 콘서트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우려스러운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행위들은 헌법적 가치와 국가의 정체성을 지킨다는 대원칙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쌍용차 해고자 복직과 비정규직 철폐 등을 외치며 오체 투지를 하는 행렬이 어제 광화문에서 멈췄습니다. 청와대 쪽으로 방향을 틀자 경찰이 막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 시간까지 철야 농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정규직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불합리한 그 차별,
그런 그, 그 임금 차별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 박근혜 정부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세우면서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기만하고 양산하는 대책을 세웠잖아요. 마음이 아프다면서 비정규직을 더 늘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법으로 국민들을 희롱하는 거는 저는 대통령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 양반한테 할 얘기 없는데 진짜. 사실은 뭐 후보 시절 때 쌍용차 문제 국정조사 약속 뭐 이랬잖아요. 사실 이제는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당선된 후에 바로 나타난 것이 대한민국 분향소의 침탈과 당시 김정우 전 지부장의 구속이었어요. 오늘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사라진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질의와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통합진보당 해산이나 신은미 씨 강제 출국 등 이념적인 사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강경한 어조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뉴스타파 김경래입니다. 차분차분 이렇게